6월 19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루원시티 개발 사업에 대한 해결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립극단이 가족에 관한 특별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의 활기 넘치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복합도시인 라데팡스를 꿈꾸며 청사진을 그렸던 인천 루원시티.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의 재정난이 겹쳐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시가 이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타워를 비롯해 지하 3층 규모의 대형 교통센터 등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도시를 계획 중인 루원시티 개발 부지입니다. 시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지난해부터는 철거에 들어가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아직 이주 문제도 완벽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지의 골목길 안쪽 주택 건물 중 하나입니다. 마치 피폭당한 마을처럼 흉물로 변해 범죄의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의 루원시티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린 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25%나 되는 상업용지 분양이 어려워진 데다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는 루원시티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면 최대 8천억 원의 손실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최근 사업 방향을 전환키로 했습니다. 루원시티 개발 사업은 어떤 개발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이 돼서 현재 저희 시와 그리고 LH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 교수님들과 함께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시립극단은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정기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립극단이 오는 27일부터 3일간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악극 아빠의 청춘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인천시립극단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실버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만든 작품입니다. 요즘에 부쩍 실버들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른들을 위한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유쾌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악극을 준비하게 됐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공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옛 노래와 화려한 군무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함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내를 여의고 자식들을 데리고 또 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어떤 그 박영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식당을 경영을 하는데 거기서 나중에는 그 같이 일하는 여자하고 인연을 연을 맺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런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인천 시립극단은 지난 2006년부터 노인들을 위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향후 새로운 창작극을 통해 소외된 계층과 실버 문제에 대한 작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하는 거면 우리 시대의 문제점, 특히 노인들의 문제를 다룬 연극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앞으로도 계속 그 실버 연극은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빼놓아선 안 되는 것이 바로 운동인데요. 인천시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뽐내며 힘찬 스텝을 밟는 어르신부터 서로 하나가 되어 리듬을 타는 커플들까지 지난 13일 도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의 모습은 참가자들의 열기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이 뜻깊은 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할 수 있어서 참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회가 앞으로도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댄스 스포츠와 게이트볼 등 총 5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진 이날 행사는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과 건전한 실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어르신 900여 명이 그동안 연습했던 자신의 기량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같은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며
노인 복지 문화를 선도하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해양항만청이 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개항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종전 순찰 위주 단속과는 달리 취약구역 해상에서 단속 대상 어선을 정선시켜 검문하고 필요할 경우 야간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중국 등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아시아 프리미엄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총 1,716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인천시가 자동차 렌트 사업 부문 전국 1위인 KT 렌탈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은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등록된 곳에 내도록 해 인천시의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